자, 얼마나 커지는지 보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첨첨TV입니다.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캠핑하면 떠오르는 이런 산업용 제품 뭐가 있을까요? 맞습니다. 넘사벽의 성능을 자랑하는 토치류들이 있죠. 생활용품 쪽에서 나오는 토치들은 못 써요. 진짜 성능 엉망입니다. 그래서 많은 캠퍼분들이 산업용에서 나오는 토치류들을 선호하시는데 저는 매장에서 토치류를 찾는다? 그럼 무조건 신성이에요. 국산이고 같은 크기, 같은 스펙 대비 넘사벽의 성능을 자랑합니다. 스펙 값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. 근데 나머지들의 뻥 스펙인지 신성이 낮은 스펙 값으로 적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성 제품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아요.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. 조금 더 센 거, 조금 더 센 거. 그래서 2년 전쯤에 EX파워에서 출시했던 이속 가스용 토치를 소개를 해봐드린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제품은 단종되고 만나볼 수가 없죠. 아, 화력 좋았는데 그거. 그래서 오늘은 더 센 놈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헛웃음 나는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.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알덴에서 새롭게 출시한 빅 가스 토치, 빅 500이라는 휴대용 토치인데요. 그렇죠. 헛웃음 나오는 생김새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제품의 외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화구 크기가 무려 48mm고요. 위쪽에는 화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강약 다이얼, 손잡이 위쪽에 편리하게 점화 스위치가 달린 걸 볼 수가 있고요. 생김새가 독특합니다. 권총 타입의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이속 가스를 장착을 할 수 있게 출시가 되었어요. 그렇죠. 화력이 기본적으로 셀 거다 라고 예고하는 그런 셈이죠. 거두절미하고 성능 먼저 보여드릴게요. 아래쪽에다가 이속가스를 꽉 장착을 하고요. 세게 잠궜죠. 이 제품이 독특한 게 처음에는 살살 열어야 돼요. 왜냐면 나가는 가스가 워낙 세게 나가다 보니까 점화 스위치가 그 가스를 감당을 못해요. 살살 틀어놓고 자 살살 틀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자 얼마나 커지는지 보세요. 화염방사기 수준입니다. 굉장히 화력이 센 거를 볼 수가 있죠. 무시무시한 생김새와 걸맞게 화력이 매우 센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캠퍼분들에게 뭐가 편하냐면 우리가 장작이, 제가 지금 장박 중인데 장박하는 곳에다가 장작을 쌓아두고 오게 되면 장작이 습해지거든요.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붙이게 되면 잘 안 붙어요. 진짜 사투리 쓸게요. 시꺼맙니다. 연기는 연기대로 나고 불은 불대로 안 붙고 태웠으니까 수층 돼 있고 와 진짜 멘붕 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화력이 센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습해진 장작을 말릴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추가적인 활용 처로는 임의로 무언가를 태워서 없애버려야 할 때 아니면 아이들 모래장에 모래 소독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. 왜냐면 불길이 매우 세게 나가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태워 없애겠어요. 그렇죠? 근데 토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면 이 토치 보고 떠오르는 제품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. 맞습니다. 소토에서 나오고 있는 왕토치죠. 이만한 토치 있거든요. 진짜 좋아요. 화력 세고 정말 좋은데 그 제품의 최대 단점은 맞습니다. 휴대였죠.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휴대가 조금 많이 불편했거든요.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런 제품까지 잡은 제품이라는 거죠. 만약에 이 제품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출시가 됐더라면 그때는 흔하게 이소가스를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소가스 활용을 단점으로 들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겠지만 요즘 캠핑에서는 이소가스 활용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점이라고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. 부탄가스 못 쓰는 게 단점 아니야? 부탄가스용 아답터를 넣어줍니다. 이렇게 되면 이소가스와 부탄가스 둘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스 문제 때문에 못 쓸 일은 없는 거죠. 부탄가스를 활용할 때 사용법은 이렇게 돌려서 먼저 어댑터를 체결을 먼저 해주시고요. 이렇게 꽉 체결이 됐죠. 그 다음 부탄가스를 체결을 한 후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. 부탄가스 활용도 봐야죠. 그렇죠. 아, 난 근데 얘는 킬 때마다 무서워. 촬영을 할 때인데 여기는 지금 탈 게 많아서 워낙 세니까 무서워요. 자, 살짝 열고요. 불을 붙입니다. 진짜 크지 않아요? 영상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화력이거든요.
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. 활약이 워낙 세다 보니까. 자, 그럼 이 제품 단점은 없느냐? 당연히 있죠. 일단 그 전에 이 제품 칭찬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의 생김새예요. 외형 부분에서 잠시 짚고 넘어갔지만 이 권총형 손잡이가 사용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. 왜냐하면 사용을 할 때의 각도 때문입니다. 제품 시 사용 시의 각도가 손목에 굉장히 편리한 각도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냐? 바로 보여드릴게요. 살짝 열고 무서워. 자, 틀었죠. 불을 세게 튑니다. 이렇게 일방적으로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. 근데 만약에 더 기울인다. 이런 식으로 불 커짐 현상이 발생을 해요.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각도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방금 전처럼 손목이 편한 자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우는 상태로는 쓸 일이 없을 텐데 만약에 기울어진다? 그러면 불 커짐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일반적인 상황에서 쓸 때는 저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오늘 캠핑장 가는데 요거 들고 갈 거예요. 아마 짧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오늘 소개를 해드린 알든에서 새롭게 출시한 빛가스 토치 총 5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. 화력이 센 토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게 금액도 나쁘지 않은 게 이런 화력에 3만원 정도입니다. 소토가 7만원인가 8만원인가 하거든요. 기본적인 토치료 좋은 것들도 한 2만원 정도 합니다. 괜찮은 포지션으로 출시가 됐다는 거죠.